전북 남원시가 60세 이상 여성이 참가하는 제5회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가 됐을까요?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남원시가 제91회 춘향제를 맞아 제5회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를 지난 18일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는 60세 이상 여성 가운데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삶의 감동적 이야기가 있는 어르신을 선발하는 대회로 전국에서 총 24명이 서류를 접수했고 엄격한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12명이 참가했습니다. 시니어 춘향대회 입상자는 앞으로 1년 동안 남원시 노인복지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남원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남원시를 대표하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주에 사는 김채윤 씨가 대상을 수상했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